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사랑해! 안녕하세요. 헤어진 지 6개월째인 남자입니다. 헤어진 그 남친을 두고 똥차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제가 바로 그 똥차입니다. 여자친구와 사귈 때 우린 표현 문제로 자주 다퉜어요. 자기야, 나 사랑해? 안 그럼 내가 널 왜 만나겠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살쪘어? 좀 부었는데? 어, 뭐야. 자기야, 잘 자. 내 꿈 꿔. 꿈꾸면 품 못 잔 거래. 여자친구는 애정 표현이 많은 편이었는데 전 쑥스러움이 많고 무뚝뚝한 스타일이라 애정 표현을 잘 못했거든요. 결국 저한테 지친 여자친구는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똥차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맞는지 최근 그녀에게 다정한 연인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한없이 사랑스러웠던 그녀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지금 무뚝뚝한 정도가 좀 심하긴 했네. 야, 똥차하고 벤츠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 말이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좀 서로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어떤 뭔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다음 연애할 때는 구별력이 생기는 약간 그런 의미에서 약간 똥차 가고 벤츠 온다 이런 말이 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세현이 말했던 것처럼 저도 분별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보통 제가 주변 보면은 그런 똥차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만났을 때도 또 똥차를 만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계속 똥차를 만나고 있는 건지. 똥차 갔으니까 빨리 다른 차를 구해야겠다 하면은 또 똥차가 오는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가 차를 살 때도 이 차를 팔고 난 다음에 좀 시간하고 돈을 모아서 이제 더 좋은 차로 가는 건데 똥차 갔다고 또 다른 차를 찾다 보면 진짜 똥차보다 더한 폐차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신원을 알 수 없는 대포차가 올 수도 있어. 저도 그 표현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당연히 장점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 장점이 단점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처음 딱 만나는 사람은 이제 신선한 자극 때문에 거의 대부분 좋아 보이잖아요. 그게 맞아. 호감을 가진 상대라면 분명히 이 사람도 만나다 보면은 안 좋은 면들이 보이고 그러면 또 똥차로 보이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표현을 조금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영케이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일산입니다. 아니 약간 부산 사람인가? 원가가 독특하다. 멤버 둘이. 아 네. 그래요? 나도 이 표현 되게 안 좋아해. 상대적이잖아. 내가 운전자이기만 한 게 아니라 차고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똥차가 내가 볼 때 만약에 세 번 정도 연속으로 왔어. 그럼 내가 똥차고야. 이상하게 똥차에 끌리는 그런 사람인 거야.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이 있긴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은 만나보는 게 나는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게 부딪힘으로써 알게 되는 나는 이걸 수용할 수 있다 또는 나는 이건 죽어도 나는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이 있으면 정말 싫구나. 내 가치들이 서면 그 다음에 나한테 딱 맞는 커스텀 차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벤츠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 커스텀 차야. 우리가 그냥 커스텀 공장 가서 이렇게 커스텀 해주세요 하면 되는데 사람은 그게 사람이니까. 아니란 말이야. 아니지. 커스텀 찾다 보면 없다니까. 아니 근데 맞춰 나갈 줄도 알게 된다는 거지. 다들 어때? 사람 만날 때 표현을 좀 풍부하게 하는 편인가? 이 막둥이만 해도 그렇잖아. 본인 따는 좋큰지 경상도 남자들이 약간 쌈디형이 막 꿈꾸면 품 못 잔 거래. 이런 느낌 있잖아. 이런 거를 원해서 본인이 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아니지 않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 표현에 폭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엄청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맞아.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얘 왜 이렇게 무뚝뚝해 막 이런 생각을 했어. 맞아요. 근데 세훈이 같은 경우가 정확히 행동으로 디테일로 좀 마음이 전달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 제작 발표할 때도 나는 몰랐는데 정신없어서 그 영상을 다시 보는데 이렇게 내가 앉았다 일어날 때 진짜 잽싸게 왜 이불을 탁 챙겨주고 그런 걸 했더라고. 제가요? 너도 몰랐지.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본투비 무슨. 저는 되게 솔직한 편. 네. 멤버들한테도 그렇고. 맞아? 네. 특히 막 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끝에 가면 못 참겠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울컥할라. 지금 아니야. 그럼 연애할 때도 애정 표현이 좀 많은 편이에요? 울고 자꾸 사랑해.
걷다가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어떻게 자기 노래 만났지? 햇살이 거짓말 같아. 저 외동인데 부모님도 표현을 되게 많이 하세요. 항상 사랑한다 아들 해주고 저도 아직도 전화로 뭐 love you mom, love you mom, mom. 약간 그런 집안에서 자라난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담스러워하고 좀 꺼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꼭 표현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적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막둥이 분이랑 전 애인 분이랑 안 맞았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나 사랑했을 때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널 왜 만나겠어? 라고 한 건 무뚝뚝한 사람이 표현을 한 것 같거든요. 그게 최선이에요. 자기 딴에는 네. 막둥이 분의 전 여친분이 그런 말을 많이 못 들은 거잖아요. 말로 하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행동으로 하는 표현을 했었으면은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해 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고 말로만 표현을 해도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고 꿈꾸면 품 목장거래 하면서 막 머리라도 이렇게 쓰다듬어 줬으면 그죠. 그러면 다르지 느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도 무뚝뚝한 편이거든요. 애교가 많고 엄청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처음엔 되게 불편한 거야 이게 오빠 됐다? 막 이래. 근데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갈수록 귀여운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똑같이 아이스크림 먹을까? 치즈케이크? 막 이러면은 슈팅했다? 막 이래. 근데 그게 둘이 그러고 있는 게 그게 사랑이야 임마. 다시 연락을 해야 될지 나는 절대 연락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내 진심에 맞아, 취해서 맞아. 남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되지. 표현에 대해서는 적어도 연인 사이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딘딘이 그렇게 애교남으로 변했었던 것처럼 서로 막 언어를 맞춰나가고 그래야지만 교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관계가 시작됐다 그래서 거기서 방치해버리면 언젠가는 다시 그 관계는 종식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막둥이는 조금은 방치형 연애를 했던 게 아닌가 하면서 스스로 좀 되돌아보고 내 마음을 표현을 한다라는 게 어떤 걸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데이식스 곡 중에 예뻤어라는 곡이 있는데요. 명곡이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이 말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니야. 그거 멋있다. 시작을 하는데 그 결국 후렴에서는 너의 뭐 미소, 너의 말투, 행동 그 모든 게 다 나에게 너무 예뻤어 라고 이야기를 어쨌든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진짜 끝. 미래야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지금은 끝난 거니까 막둥이 분이 똥차라고 자책하지 말고 이 추억을 마음 한켠에 그냥 남겨두고 그리고 미련을 남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냐.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한다 말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또 눈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생각이 나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첫 댓글 클릭하고 시즌에서 한 회차 먼저 보세요. 이것도! 이것도!